물건은? 먼저 보여주시죠. 여기. 여기. 그럼. 뭐야? 폭탄이잖아! 가방이 바뀌었네. 그럼 이만. 암살 성공. 나는 스크류가 먹고 싶은데 봉자도 스크류가 먹고 싶은 거 아닌가? 아, 고마워. 와쿠와쿠. 다음은 어떤 작전인가요? 네? 아니, 7일 만에 아이를 만들라고요? 어떻게 아이를 만들어요? 다음 타겟인 높은 정치인에게 접근하려면 그 사람이 이사장으로 맡고 있는 학교에 아이를 가져서 입학을 시켜야 한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만드냐고요? 그 정치인은 아이가 없는 사람을 싫어한다. 친분을 쌓기 위해서는 아이가 무조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친목회에 전입할 수 있어. 그럼 부탁하네.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갑자기 어떻게 애를 만들어? 인사. 결혼. 사랑은. 내가 스파이가 된 날 신분증과 함께 사라졌다. 그래, 어떻게든 연기에서 잠입해주겠어. 모든 것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찾았다, 로이드 봉드. 인사. 자, 안녕하세요. 네, 아이를 입양하시겠다고요? 네. 그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제 직업은 스파이. 네? 아, 스파이? 아니, 스파이더맨입니다. 농담입니다. 사실 제 직업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작전을 하기 위한 나의 새로운 직업이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남자아이 아니면 여자아이? 여자아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아이면 더 좋을 것 같군요. 똑똑한 여자아이라. 아니야, 봉자! 아니야, 봉자? 똑똑한데 말을 잘 안 해요. 그래도 착한 아이입니다. 진짜 똑똑할까? 아니야, 봉자! 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똑똑한 게 맞나? 아니, 저걸 푼다고? 아니야, 푼다! 진짜 이게 답이라고? 헐, 맞네. 진짜 똑똑하잖아. 이 정도면 어려운 입학시험도 쉽게 통과하겠어. 넌 오늘부터 내 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알겠니? 와쿠 와쿠! 스파이의 임무가 끝나면 다시 보낼 테지만. 스파이? 그렇다. 소녀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자다. 이제 집에 가자꾸나. 스파이 집에 가다니 대박이다. 와쿠와쿠. 인사. 새로운 스파이 임무를 위해 집까지 이사했다. 이게 바로 스파이의 정신. 꼭 그 학교에 입학하겠어. 응응. 응? 우리 아냐 봉자 뭐가 웅이야? 응응. 아, 우리 아냐 봉자가 배가 고프구나. 아, 이사를 해서 먹을 게 없을 텐데 이 아빠가 마트 가서 장 보고 올게. 아니야, 봉자. 아, 같이 가자고? 응. 아니야, 이 아빠가 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있어줄래?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왔다. 빨리 나와. 야야야야야. 저 여자아이는 누구지? 로이드 본드 결혼했어? 그럴 리가 없는데. 너 누구니? 아니야, 봉다.
어, 로이드 본드? 우리 아빠. 아빠? 무슨 일이야? 너희들은 누구야? 너 같은 스파이를 없애야 우리가 편하게 살거든. 이야! 잘 가라, 로이드 몽드. 아이 진짜. 아니야 몽자,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왔고. 그래, 스파이 작전 때문에 아이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없어. 나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스파이가 된 거야. 저기 아니야 봉자, 그게 어? 아니야 봉자. 아니야 봉자. 아니야 봉자. 아, 갑자기 왜 울어? 아니야 무서웠어. 무서웠구나. 아니야 혼자 있는 거 무서워. 아니야 눈물이 나와. 그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아니야 봉자. 아니 내 딸. 나를 노리는 놈들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다니. 어떻게 하면 되지? 응? 저기 아니야 봉자, 이 집에 벌레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 이사 갈까? 응? 와쿠와쿠.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멋진 거짓말쟁이. 인사.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다. 첫 번째 임무, 아니야 봉자를 그놈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돼. 저기 아니야 봉자, TV를 볼 시간이 없어. 빨리 공부를 해서 학교에 입학을 해야. 아니야, 자냐? 지금 자는 거야? 아니 왜 눈을 뜨고 자? 저기 아니야 봉자, 아니야 봉자. 와쿠와쿠. 아니야 봉자, 우리 빨리 공부를 해야 돼. 알겠지? 와쿠와쿠. 아니야 봉자, 아주 잘하고 있구나. 인사. 드디어 오늘이 시험날이다. 제발 잘 부탁한다 아니야 봉자. 와쿠와쿠. 네 여보세요? 진짜야? 아니야 봉자, 합격이야! 와쿠와쿠! 1기 시험이 합격이고 2차 시험이 또 있다고요? 2차 시험은 부모 시험이요? 부모가 전부 참석하라고요? 네! 아이 엄마는 어디서 찾아야 되나? 엄마? 와쿠와쿠! 아니야 봉자, 합격을 축하해. 이번이 필기 시험이고 2차는 부모가 전부 참석해야 한다고? 까다로운 학교구만. 어쩔 수 없지. 내가 왜 엘리트 스파인지 보여주겠어. 오! 와쿠와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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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스파이다. 오늘도 미션 성공. 오! 빵빵! 오! 와쿠와쿠! 가짜 총으로 연기를 잘하네. 진짜 총이 맞으면 저럴 수가 없지. 진짜 총으로 쏘면 바로! 그냥 한 방에! 아니야 봉자! 아, 왜 그래? 초콜릿 줄까? 아 그래. 아니야 봉자, 아, 잠깐만 기다려. 그 아니야 봉자, 초콜릿 대신 탕으로 줄까? 탕탕 후루 후루 탕탕 탕 후루루루루. 와쿠. 아니야 봉자. 인사. 네 엄마. 소개팅이요? 아 진짜 남자친구 없다고 하면 계속 소개팅하라고 하실 텐데.
그냥 있다고 해야겠다. 아 엄마 그게 제가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아 네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끊어요. 폭녀로 표지야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 네? 아 그게 왜 말을 안 했어? 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려고 했죠. 그래?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서 파티하는데 남자 얼굴 좀 보자. 네? 어... 어머니도 모르는 사람 같던데? 내가 이번에 만나보고 어머니한테 잘 말해줄게. 네? 우리 엄마한테요? 왜? 싫어? 아,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못생겨가지고. 내가 이번 주말에 망신 좀 줄게. 인사. 아 어떡해. 어디서 남자친구를 구해오냐고. 어? 네 여보세요? 가시공주 입금 완료했네. 이번에도 조용히 없애주라. 네. 인사. 야 즐겨 놀아. 그래 그래. 재밌게 잘 노네. 이제 내가 즐길 차례다. 어? 뭐야 뭐야 누가 묶었어? 누구야? 간다! 이제 저쪽으로 가서 즐겨볼까? 야! 인사! 나의 암호명은 가시공주, 암살자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살인 기술을 배워왔다. 이런 나에게 남자친구? 결혼?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네, 가시공주 살인 성공하였습니다. 뭐? 뭐라고? 네 엄마한테 뭔 소리야? 엄마! 아! 그게 그니까 사랑을 성공했다라는 말이었는데? 너 진짜 남자친구 있나 보네? 니네 회사 상사한테 연락 왔어. 이번 주에 남자친구랑 같이 파티에 초대받았다며? 네? 그걸 들었어요? 너네 상사가 이번에 만나보고 말해준다고 하던데? 아, 진짜로? 이번에는 꼭 결혼해라. 알겠지? 끊을게요, 엄마! 네! 아, 진짜 엄마한테까지 말을 해? 진짜 죽! 인사! 이 사람은 별로야. 이 사람도 별로고. 이 사람은 당연히 아니지. 혹시 이 자료들이 끝이야? 왜? 예쁘고 착하고 직업도 안정적인 여성들을 리스트를 쫙 뽑아온 건데? 나 못 믿어? 아니 우리가 친구를 떠나서 나는 스파이들의 자료를 조사하는 담당자야. 어? 내가 이상한 자료를 주겠어? 왜 이렇게 화를 내? 알지 알지. 아니 너 같은 스파이는 몰라. 스파이란 말은 제발 조심해줘.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어. 좀만 더 찾아봐줘. 그래 알았어. 그리고 아 부탁 좀 할게 내 친구. 무슨 부탁? 아니야 혼자. 아 자료 조사도 모자라서 육아도 해야 되네. 아 그래 뭐 하고 놀까? 스파이. 엥? 스파이 놀이? 그럼 내가? 아니야 혼자 스파이. 그래 너가 스파이해. 빵. 아 좋긴 해제. 잘 잤다. 하루 종일 총만 맞아서 그런가 피곤해서 아주 잘 잤네. 아냐 봉자 어디 갔지? 아냐 봉자! 아냐 봉자! 아냐 봉자! 헤비 머신 건 이번에는 또 따발총이야? 스파이 놀이 힘드네. 로이드 봉도 언제 오냐? 인사. 도둑이야 도둑! 야! 야! 잡았다 이 녀석! 야! 아 진짜! 경찰입니다. 따라오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까 보니까 발차기를 굉장히 잘하시던데? 아, 제가 호신술이 특기라서요. 아, 오늘이 파티인데 남자친구 어떻게 하지? 저, 그럼 이만. 아, 저 혹시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에? 어떤 부탁이요? 인사! 그러니까 제가 남자친구가 돼서 파티에 참석해달라고요?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아빠! 어, 아냐 봉자! 아빠? 어머, 제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냐는 엄마가 필요해! 아냐는 엄마가 필요해! 어? 엄마가? 저, 당신의 남자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제 부탁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럼 입학하기 위해선 제가 엄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좋아요. 서로 그렇게 계약하죠. 어, 고고! 나한테 엄마가 생겼다니! 후, 다행이다. 걱정 안 하고 암살하러 다닐 수 있겠다. 아냐 봉자, 왜 그래? 아이스크림? 그래, 아냐 봉자 같이 먹자. 같이 가실까요? 네. 아빠는 스파이, 엄마는 암살자! 와주라구! 명문학교의 2차 부모시험은 면접으로 진행된다. 최고의 품위와 우아함을 가진 엘레강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빠는 스파이, 엄마는 암살자라니 대박이야! 엘레강스가 될까? 인사! 아냐 봉자? 지금부터 최고의 우아함을 가진 엘레강스한 사람이 되어야 해. 오, 엘레강스! 와쿠와쿠! 그래, 그래. 첫 번째, 졸려서 잠을 자려고 할 때 우아함을 가진 엘레강스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 자리에 앉아서 한번 보여줘봐. 아니 침을 뱉다. 아니 저 몰라. 우아한 사람, 우아한 사람. 잠깐만. 아니야 이 아냐 봉자 이건 아니야. 우아함을 가지라고 했잖아. 아빠를 잘 보렴. 어때? 이렇게 잠이 들란 말이야. 우아하게. 좋아, 그럼 두 번째야. 지나가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우아함을 가진 엘레강스한 사람이 될까? 내가 지나가는 사람을 해줄게. 보여줘봐. 아니야 이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우아함을 가진 엘레강스한 사람이 되어야지. 자, 이 아빠가 보여줄게. 한번 지나가봐. 죄송합니다. 툭툭툭 바로 이거야. 오, 엘레강스. 엘레강스. 아, 자 그럼 세 번째. 잠깐만, 전화가 왔구나. 네, 여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폭탄 제거 정도는 뭐 금방 하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저기, 아냐 봉자? 아빠, 잠시만 다녀올게. 진짜요? 알겠어요. 그 남자 약속 시간에 나오질 않았다. 그래서 파티장에 혼자 왔다. 아, 어떡하지? 폭녀루프죠. 뭐야? 혼자 온 거야? 남자친구가 의사일로 바빠서요. 그래? 없는 건 아니고? 네? 나는 거짓말하는 애들은 딱
17세기야. 그런데 얼굴도 못생겼으면서 거짓말까지 하니까 완전 소름이다. 네? 뭐야? 진짜 거짓말한 거야? 어쩐지 못생겼는데 남자친구 있다는 게 말이 돼? 완전 거짓말쟁이네. 아니 저 그게 아니라 뭐? 남자친구가 의사? 완전 거짓말?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 요즘 병원에 환자들이 많아서요. 자기야 미안해. 어? 뭐야? 뭐야? 진짜 남자친구 있었네.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 근데 잘생겼다. 저기 진짜 남자친구 맞아요? 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네!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 저렇게 잘생긴 남자라 부러워. 저기요 근데 포자가 어디가 좋아서 만나는 거죠? 보시다시피 예쁘고 아름다워서요. 아! 아 귀여움까지 추가. 부러워 죽겠네. 그럼 파티나 즐기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인사. 저 오늘 고마웠어요. 아 저도 덕분에 재밌었습니다. 저 이제 그쪽이 말한 부탁 들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같이 살아요. 네? 같이요? 부부 역할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건 그렇긴 한데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래야 마음 편히 암살자 일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아니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인사. 자 오늘부터 우리 셋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패밀리. 네. 아빠는 스파이, 엄마는 암살자. 자 그럼 2차 입학시험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됐지?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가는 거야. 알겠지? 와쿠와쿠! 네 알겠어요. 어 잠깐! 왜 그래요? 어? 아이 참 진짜 빨리 가자 빨리! 아 이것만 먹고 갈게! 아이 가자 먹고 빨리 해!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무하지 못해 147번 탈락! 역시 정문부터 면접이 시작이었어. 우와! 와쿠와쿠! 네? 정말요? 긴장하지 말고 우아하게 가자.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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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엘레강트! 걸음걸이부터 엘레강트해.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야. 얼마나 엘레강트한 가족인지 보겠어.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이 아이 뭔가 수상해. 설마 이것도 테스트? 옷이 젖은 상태로 이 우아한 학교에 들어오진 않겠지. 들어오는 순간 바로! 여보! 이럴 줄 알고 새로운 정장을 준비했어요. 오! 엘레강또! 이럴 줄 알고 있었다고? 준비성 정말 엘레강또! 고마워요. 그럼 다시 가볼까요? 와쿠와쿠! 네 가요. 어? 저 가족은 뭐지? 정말 엘레강또해!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떨어진 건가요? 어, 아니, 조금만 기다려보죠. 전화 왔어요. 네 여보세요. 네? 아니야 봉자 최종 합격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종 합격이래. 와쿠와쿠! 휴 다행이다. 야호! 인사. 네? 대학이요? 어떤 것 때문에? 아니야 봉자가 친구를 때렸기 때문에 경고 한 번. 우리 학교는 경고 두 번이면 퇴학입니다. 네? 때렸다고요? 이제 한 번만 더 엘레강또 하지 못한 학교 생활을 보여준다면 바로 퇴학 처리하겠습니다. 네. 아니야 봉자 친구를 왜 때린 거야? 친구가 괴롭혔어. 아무리 친구가 괴롭혔어도 친구를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응?
아니, 주먹으로 어떻게 때렸길래 그 남자애가 한 번에 기절을 해? 그건... 아니야 봉자,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봐주지 말고 화끈하게 때려버려. 알겠지? 오, 와크 와크! 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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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서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은 뭐 그냥 깔끔하게 암살하면 돼. 어, 왜 그래? 아,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아, 와크 와크! 가자! 암살! 와크 와크! 어쨌든 너 아니야 봉자, 절대로 친구를 때려서는 안 돼. 알겠지? 근데 너가 때린 아이는 누구야? 안경 끼고 노랑머리면 설마 이번 타겟이 이사장의 아들? 말도 안 돼. 아니야 봉자, 내일 그 아이한테 무조건 사과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내일 사과해야 돼. 알겠지? 와꾸와꾸. 그래, 그냥 다음에는 한 번에 기절시키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오, 와꾸와꾸. 어? 이 일로 이번 타깃인 이사장에게 찍히면 학부모 친목회에 참석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그럼 모든 일은 무산된다. 인사! 여기 사과가 떨어져 있네! 이 사과가 왜 여기 있을까? 사과! 아니야 봉자, 내가 사과하라고 한 거 까먹었나? 아, 무조건 사과시켜야 돼! 자 여러분, 급식 먹으러 오세요. 오늘 급식으로 아주 맛있는 사과가 나왔어요. 사과! 나 사과 싫은데? 아니 지금 사과를 싫어하는 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아 정말! 내가 앞으로 학교 생활 아주 힘들게 해줄게. 망했다! 인사! 사과를 안 받아주다니 이대로 끝인가? 아니야, 이 엘리트 스파이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지. 그래, 아니야 봉자를 이사장 눈에 띄게 하겠어. 이사장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잠깐, 아니야 봉자가 어디 갔지? 아니야 봉자! 아냐봉자! 아냐봉자! 내가 때리는 기술을 알려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미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기절시키는 방법을 알려줄게. 깨어나도 아무것도 기억 안 날걸? 오, 와쿠와쿠! 목이랑 여기 혀를 누르면 그냥 목숨이 한 번에 와쿠와쿠! 인사! 어? 야! 띠! 아! 야! 한바! 와쿠! 인사! 둘이 어디 갔다 온 거야? 바로 한방! 한방? 한방 통닭 먹고 싶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와쿠 와쿠! 한방 통닭도 알아? 그래, 먹자, 먹어.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족여행 갈까? 가족여행? 인사! 가족여행 오니까 좋은데? 네, 정말 좋아요. 와쿠와쿠! 가족여행을 온 이유는 누군가 우리 가족을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가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여행을 온 거지. 우리 저쪽에도 가볼까요? 그래요, 가자. 아니야 봉자, 우리 가자고. 우아하게
아주 우아. 우아. 우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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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네, 진짜 가족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걸음걸이도 진짜 엘레강스예요. 의심을 할 수가 없어. 진짜 가족 맞아요. 아쿠 아쿠. 좋아, 가자. 잠깐, 너 뭐야? 비켜. 이 차 안에 있는 보석들은 당신들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너 누구야? 이 자식이. 에이! 이야! 끝났어. 저, 살려줘! 살려주세요! 이 차의 보석들은 내가 주인에게 돌려주지. 가만두지 않겠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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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 암살 완료. 오랜만에 몸 푸니까 재밌는데? 인사! 어? 어? 어디 갔다 와요? 저기 산책이요. 아, 산책.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저는 몸 좀 풀고. 네? 운동하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네. 휴, 모르겠지? 그래, 내가 스파이라는 건 알 수가 없지. 휴, 안 걸렸겠지? 암살하고 왔어요 라고 말할 순 없잖아. 엄마, 아빠 다 들었습니다. 와크 와크. 인사. 아냐 봉자를 1등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배가 고픈데? 우리 배고픈데 저녁으로. 퍼져! 그죠? 그게 뭐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깐요. 네? 그러니까 젓가락이요. 에? 젓가락이요? 네. 이게 너무 예뻐서 주문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게 예쁘게 생기긴 했는데. 젓가락도 왔으니까 라면 먹어야겠다. 표정 말투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젓가락이라고? 인사. 맛있겠다. 이 젓가락 새 걸로 먹으니까 기분이 더 좋은걸? 에? 뭐야? 진짜 젓가락이잖아.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아니야, 이 엘리트 스파이의 촉은 틀린 적이 없어. 뭐야? 손에 피가! 당신, 그건 뭐야? 이거 불닭 소스인데요? 네? 불닭 소스요? 네, 너무 많이 나와서 흘렸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그렇군요. 아니에요. 뭐지?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정신 차리자, 로이드 봉드. 들려 들었어. 어떠냐? 내가 여기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냐? 한 번에 죽여주겠어. 이야! 잠깐! 다 들었어. 방 안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야? 바퀴벌레가 있어서 잡았어요. 네? 바퀴벌레요? 숨어있어서 한 번에 잡았어요. 그랬군요.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던 건가?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 경계를 해야겠어.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은 건가? 사이좋게 만들어줘야겠다. 부끄부끄. 와쿠와쿠. 인사. 짠. 이걸 아냐 봉자가 만들었다고? 와쿠와쿠. 맛있겠다. 잘 먹을게. 오! 오! 부끄부끄.
경계해야 돼. 에? 아직 사이가 안 좋다. 오! 아! 짜잔. 아! 부끄부끄. 박치호야. 와쿠와쿠. 엘레강토.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꼭 아빠의 스파이 작전을 도와주겠어. 두 번째 문제. 정답을 아는 사람. 두 번째 문제. 모르겠다. 아냐 봉자. 두 번째 문제. 1번, 2번, 3번 중에 정답은 뭐죠? 정답은 4번. 엥? 1번, 2번, 3번 중에 정답이 있는데 4번? 도대체 4번이 어디 있니? 너한테만 있니? 지금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아냐 봉자. 생각을 아예 안 하는구나. 엘레강토. 인사. 얼굴이 왜 그래? 그럴 일이 있었어.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어. 그 봉요르 포조에 대해서 더 아는 거 있어? 봉요르 포조? 어. 아, 그 아내 역할하는군. 그 이쁘고, 착하고, 공무원이고. 뭐 별 다를 건 없는데. 그래? 그래.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거야. 왜?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아니야. 근데 그 나도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말해봐.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비결이 뭐야? 인기 비결?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 잘생긴 애들은 모를 거다. 웃지 마. 잘생겼으니까. 왜 그래? 그나저나 그때 그 소개팅 했던 건 어떻게 됐어? 잘 안 됐어? 아이, 안 된 거 아니고 그 만나자마자 갑자기 급한 일 있다고 하더라고. 만나자마자 급한 일? 처음 있는 거 같은데. 안 된 거 아니야. 무슨 급한 일? 화장실에 물을 틀어놓고 온 거 같다고. 아, 뭐 잠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잘 안 된 거 같은데? 안 된 거 아니라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화장실 물 끄고서 내가 다시 보자고 했는데 집에 불이 났대. 물을 틀었다 꺼고 불이. 잘 안 된 거야 그거? 안 된 거 아니라니까. 왜 이래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집에 불 끄러 가자고 하니까 집이 어딘지 까먹었대. 그래가지고 집 찾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 아저씨 힘내요. 뭐? 나도 알아. 위로하지 마. 근데 너가 그랬잖아. 우리 같은 직업은 정을 주면 안 된다고. 너가 만약에 그 여자를 사귀었어도 금방 헤어졌을 거야. 지금 나 위로하는 거야? 어. 잘 들려? 잘 들려. 지금 카페 들어왔어. 내가 오늘 너 여자친구 만들게 해줄게. 내 말만 듣고 잘 따라해. 알겠지? 진짜 나에게도 여자친구가? 저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팅하기로 한 네, 제가 그 소개팅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여보세요? 네? 집에 불이 났어요? 금방 갈게요. 네? 저기요. 뭐야? 갔는데? 봤어. 엄청 빨리 뛰어가시네. 진짜 불 났나 보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소개팅은 다음에 하자고. 왜 소개팅만 하면 불이 나는 걸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인사. 나왔어. 목을 잡고 비틀어버려.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다리를 도망내버려. 역시 내 촉이 맞았어.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지금 오신 거예요? 요리하고 있었어요. 요리 중이었구나. 갑자기 요리는 왜? 아냐 봉자랑 로이드 봉자한테 엄마로서 요리를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잘은 못하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네? 정말요? 닭요리 어때요? 네, 좋아요. 저렇게 마음씨까지 착한 여자를 내가 의심하다니. 의심하지 말자. 먼저 손 씻고 올게요. 네. 인사. 처음 만들어봐서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세요. 네. 어때요? 맛있어 보이나요? 네. 근데 이 음식 이름이 뭐예요? 딱 보면 모르겠어요? 김치찌개요.
김치찌개? 아까 닭 요리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실패했어요. 그렇구나. 와, 검은색 김치찌개라. 처음 보는 김치찌개인데 이것도 실패 아닌가? 얼른 식기 전에 먹어요. 아, 이 두부가 색깔이 왜 이러지? 치두부를 넣은 건 아니지? 아. 맛이 없어! 맛이 없나? 인사! 아냐 봉자, 금방 다녀와서 요리해줄게. 요요요요요 오리리! 오와쿠! 엄마가 어떤 요리해줄지 궁금해? 오와쿠! 엄마가 어떤 요리를 할지 무서워요. 그럼 다녀올게. 와쿠와쿠! 오, 스파이! 오, 와쿠와쿠! 택배 왔습니다. 응?